대여 춘향은 아래의 법도를 어긴 죄, 남녀 칠세 부동석 미풍양속을 해친 죄에 무슨 죄란 죄는 다 붙어? 내 죽을 날이 나왔나 보다 하며 눈을 꼭 감고 걸어가는구나. 마이말국들이 천지에 진동하며 외치니 춘향은 어명을 받으라. 저 멀리 문영과 몸종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듯 문영아씨가 한양에 상소문을 올려 변사또의 죄를 알리셨답니다. 이곳이 내 벗을 위한 길이오, 이것이 내 아비를 위한 효심이오, 이것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선택이로다. 어하 세상 사람들아, 권력에 겁먹지 않고 꾸짖던 춘향의 용기, 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만을 말한 문영의 용기, 우리 앞에 놓인다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겠소? 그대에게 물어보니 그럼 이만 하지, 하지. 승화시라 해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발로 삼고